네, 기다리시던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비싼 기타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저것도 커스텀샵이고요. 지금 우리 스툴도 앉아 있는 스툴도 네. 커스텀샵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커스텀샵이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여기 기타에도 커스텀샵 무늬가 네, 이렇게 찍혀 있고요. 네. 의자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있고요. 갖다 그래서 이렇게 쌍 커스텀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야. 앉는 것부터 치는 것까지 다 팬더 커스텀샵이라니 이게 참 호강하네요. 네. 선생님 오늘 커스텀샵 티까지 입고 오셨으면은 아주 무시무시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 안 입고 다니길래 이제 네. 너무 비싸.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아쿠아 모 담배가 있는데 그 네. 담배 문양이 커스텀샵하고 똑같죠. 흡사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커스텀샵을 치면서 여기 딱 앉으면은 이뭐 3, 팬더 삼위일체 네.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 그 팬더폰 있어요?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아, 징글징글하네요. 그걸로 야구를 뚝 보는 거죠. 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맥주를 마시면서. 그런 사람 옆에서 예,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왠지 죽이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네. 그래서 어쨌든 커스텀샵의 그런 기운이 물씬 묻어있는 아주 비싼 기타. 원래 가격이 820만원인 기타. 근데 할인을 39%를 아주 그냥 가열차게 딱 때려갖고 499만 8천원까지 내려놓은 820만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어이가 없지만 내려서 이야 대박 완전 싸졌다 싶은 그 가격도 비싸요.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499만 8천원.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500이라는 얘기죠. 뭘 어떻게 해도 320만 원을 깎았네요. 네, 그렇죠. 정말 참 그렇습니다. 네, 펜더가 커스텀샵 2011남 리미티드 에디션 1956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남슈 출품됐던 모델인데요. 네,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은 V마크가 칼라입니다. 네, 됐고. 그렇습니다. 칼라, 장난감 같은 느낌. 예. 무슨 트랜스포머 같죠? 네.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바디는 애쉬고요. 4개 AA 플랜. 가지 말자고. 하지 말아요? 네, 그럼 뭐하러 해, 그거. 네. 그냥 기락지나 잘 보는데. 기락지. 99야, 99. 그렇겠죠. 엘도야? 네? 엘도죠. 애쉬? 애쉬, 애쉬. 애쉬. 넥 좋네. 99. 98. 98이네? 네. 8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98로 봐야 되겠어요. 네. 아주 넥도 이쁘고요. 예, 이거 뭐 이거 재지 마. 아, 넥만 재, 넥만. 그 45겠죠, 뭐. 네. 예, 괜히 한번. 괜히 한번. 넥은 되게 두텁습니다. 커스텀샵답게. 오야, 78이네요. 78. 네. 994, 98? 네. 98, 45, 78. 무게는 가볍네요. 좀 들어보시죠. 예. 네. 네. 감 잡았습니다. 네. 자, 무게 몇 대? 몇? 46. 27. 너무 가볍게 작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내기 좀 두꺼워요. 와, 퍼펙트! 예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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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퍼펙트를 봤네요. 네. 네, 아, 병원 선생님이 정말, 야, 이거, 야, 퍼펙트 개수가 제가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또 쫓아오시네요. 네, 네, 3.46이었습니다. 이 디테일. 좋죠 이거 장소리. 네. 야 팬더 커스텀 샵 소리 아주 비싼 커스텀 샵 소리 듣고 계십니다. 이게 인우 씨가 이게 얘기하는 비닐 구겨지는 소리인데요. 네네. 네. 한 이쯤 되면 정말 잘 나죠 비닐 소리.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간장 두 숟갈, 다진 마늘 뭐 한 숟갈, 설탕 뭐 한 숟갈, 뭐 깨소금 몇 개 갖고 만능 양념이 있어 있는데 그거를 공장에는 안 주고 그 팀빌트하거나 MBS한테만 주나 봐요. 그렇군요. 그걸 바르면 끝나는 건데 이게 그걸 안 줘. 그걸 안 줘. 그렇군요. 그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코카콜라 같이 괜히. 그렇군요. 그렇게 팀빌트 체제로만 전승을 시키는 이제 뒷피컵인데요. 아우 야 이 팬더 소리. 아 오랜만에 듣네요 아주 그냥. 야 이거 마샬에서도 아우 뭔가
아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막 침샘에서 막 침 나오는 느낌 나 막. 어, 이 샤그락샤그락한 느낌이요. 아우 반가운 좋은 소리네요. 근데 뭐랄까? 아이.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래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이거 자체가. 아우 좋다. 약간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소리. 네, 그냥 좋은 소리. 아, 좋아. 마실 마샬을 뭐 뭘 하냐 이거. 아하. 아, 좋죠. 예. 네 이글 두텁게 잘 뽑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나무가 뭐 그렇게 기가 막힌 나무 뭐 좋겠죠 근데 네. 그렇게 아유 잘 만들었네 이거. 좋은데 뭐 네.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금장하고도 잘 어울리고 야 좋네. 네, A로 처음에 마샬로 잘 들어봤습니다. 앰프별로 잘 어울리네요. 네, 앰프별로 다 잘 어울. 여기서도 저만의 맛이 있고 여기서도 그 맛이 있고 비닐 소리 잘 살아 있고 반갑고 그냥 좋아요. 와, 잘 만들었다. 이게 그 팬더를 정말 주구장창 우리가 팬더만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오늘도 팬더. 커스텀샵이 막 여기 수십 대씩 막 차 있을 때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맨날 저기. 교영 씨 불러다가 우린 막 와 장장장 막 한양 부기하고 막 한양
하다가 오랜만에 진짜 팬더로 복귀하는 기분이 이게 재미가 있네요. 이 맛이 있네요. 야, 잘 만졌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사운드. 야, 팬더가 팬더는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남쇼의 출품작이었어요. 2011년 남쇼 출품작인데 출품작은 좀 대체적으로 잘 만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그때 남쇼에 뭘 갖고 나왔냐가 그 해에 또 평판 브랜드 평판에 그렇죠. 1년 농사를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제일 잘 된 걸 또 갖고 나왔겠죠. 그렇죠. 네, 양념 배합 제일 잘 된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한 줄 평. 만능 양념의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네. 네. 다시 내고야 말겠습니다. 네. 같은 오리기인데 저기도 우리 오리기 하나 있거든요. 네. 제작 걸 하나 들려다 놨는데 또 제작 거에 또 핑크색 오리기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제작 거는 좀 들까졌어요. 좀 클로젯 비슷한 거였는데 이거보다 소리가 좀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요 깐 면적에 비해서도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밝혀내고야 말겠습니다. 네. 네. 최적의 양념장 비율로 만들어진 2011 남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는데요. 밝혀내고 이걸 사섰어. 제일 미련한 짓이죠. 그렇죠. 네. 집에서 해 먹으려고 밝혀내는 건데. 네. 사 먹고 귀찮아서 밝혀내고 사 먹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는 사 먹는 게 최고인 듯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밝히려고 이렇게 네. 몸부림치지 말고. 그렇죠? 네. 아, 밝혀도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갖고. 그걸 어떻게 하긴 그렇죠. 사 먹는 게 잘 맛있어요. 그 네. 평양냉면 집에서 해 먹으면 맛 하나도 없고. 그럼요. 돈 엄청나게 듭니다. 그 메밀농사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네. 사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팬더의 커스텀샵 이 모델들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양념장으로 최적화된 이 기타를 사는 게 제일 싸게, 네, 싸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접근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팬더의 정수를 담아낸 네, 그런 기타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할인율이 40%가 넘어가서 탑기어에도 들어가지 않는 모델입니다. 약간 기분 따라 주시는 거죠. 네. 가격이 비싸 좀 깠어요. 네. 9.5. 9.5. 퍼펙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퍼펙트. 예, 네, 그렇죠. 네. 퍼펙트라고 써놓으셨어요. 저는 뱅큼 지워버렸습니다. 네, 기분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네. 받았던. 네, 뭐 딱히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주는 선물 같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월장원 이런 거 없죠? 이거. 없어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820만 원에 뭐 이 점수를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네. CZ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었나 봐요. 어, 그건가요? 그게? 그 뭐 이렇게 나라마다 그 코드 있잖아요. 아, 우리는 CZ가 그래요. KR이고 일본은 JP고 CZ가 저거 아닐까? 체코슬로바키아? 근데 메이드 인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어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다른 표시 방법이겠죠? 이게 뭘까요? CZ가? CZ가 네. 커스텀 잡. 네. 아니 당연히 메이드 인 USA이지 당연히. 그렇죠. 아, 나 순간 혹했잖아. 체코에. 왜 나한테 또 말렸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1951 노케스터 헤비렐릭 1호기와 2호기가 있어요. 네, 두 개가 다른 모델로 등록됩니다. 까인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까인 게 다르면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다른 모델 취급을 받는 거죠. 역시나 39% 할인을 한 499만 8천 원의 가격에 두 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 두 대 합치면 1천만 원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대로 따지면 1640만 원. 그렇죠.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 세 개 놓으면 지금 밖에 있는 차보다 비싸요. 2460만 원. 네. 아, 예.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그래? 아, 이거 엄청난데? 어이. 3.46kg에 820만 원? 그람당 얼마야? 그람당. 와, 진짜 장난. 그렇게 생각하기 진짜 장난 아니네. 야.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헤비렐릭 1, 2호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 타임스.